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제 그 어떤 삶의 행복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결국에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연극이구나라는 생각이 이렇게 만나질 때마다 연극이라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이제 행복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. 같이 참여하시는 스태프분들도 좀 생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시는 상황이 되나서 물론 저희 공연계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그런 면에서 너무 안타까움이 큽니다. 예, 오늘 저는 꽃보다 아름다워라는 노래를 생각하고 왔습니다. 그래서 뭐 이런저런 상황적으로 지쳐갖고 있는데 그 조금 환기를 시키려고 할까요? 음악을 틀었는데 그냥 그 전에도 들었었던 음악인데 그 노랫말도 귀에 들어오고 멜로 뭐 음악 이 박자라고 하나 뭐 리듬도 막 좀 뭔가 저를 업시켜 주더라고요. 그때 그 기억이 아, 이 노래가 나를 참 그 조금 뭐 지쳤을 때 굉장히 힘을 주는 노래였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노래를 다시 오늘 조금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. 우선 감이라는 생각이 들지만요. 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려운 시기를 만났는데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한번 또 그 한 마음 뭐 한 뜻 그래서 한번 정말 힘을 다시 한번 으쌰해서 모아서 극복 했으면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. 바로 우리